네, 다음은 경제 상식을 풀어보는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이죠. 네,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 상식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날카로운 검으로 악을 벌한다. 일본의 무사 사무라이. 세계인이 사랑하는 영화 주인공, 영국 정보부의 스파이 007. 사무라이 본드. 이게 뭐 사무라이랑 본드가 만나서 제대로 맞짱 한판 뜨는 거냐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의 경제 상식 점수는 0점! 이제부터 사무라이 본드가 뭔지 알려드릴 테니 눈 크게 뜨고 보시라고요. 외국 자본 시장에서 비거주자가 해당국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채라고 부릅니다. 아, 내가 일본에서 파스타집 하나 열려고 한다 치자. 근데 돈이 없어. 모자라. 그래서 엔화로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게 바로 외국채라는 거야. 야, 너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리고 이 외국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사무라이 본드란 말씀. 이 일본 채권 시장에서 외국 정부나 기업들이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을 말합니다. 그 지역의 특징을 살려 명명하는 것이 외국채의 특징입니다. 엔화 표시 채권은 이자와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금리는 일본 엔화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본의 채권 시장은 발행 조건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곳이죠. 그래서 신용도가 높은 선진국의 지방정부나 국제금융기관 A등급 이상의 우량 기업들이 주로 발행하는데요. 이 콧대 높은 일본 채권시장에서 최초로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한 곳은 아시아개발은행. 때는 바야흐로 1970년 12월이었다고 하네요. 뭐야,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는 이 사무라이 본드인가 뭔가 하는 거 발행한 적 없어? 없냐고. 어허, 이거 말을 해봐 대답을. 왜 없겠습니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포스코, 한국전력, 한국산업은행 등등 내로라 하는 우리 지방정부나 기업, 은행이 당당히 발행에 잘 써먹었다고요. 아이, 근데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냥 이거 채권 발행하면 되지 왜 외국 채권을 발행해서 머리를 이렇게 아프게 해요. 정말 짜증나요. 내 궁금해 죽겠네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리 차이일 것입니다. 발행자 입장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은 조달 비용이 축소되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통화를 조달 관리할 수 있어 조달 시장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어라? 뜬금없는 이 사진들은 다 뭐냐고요? 바로 또 다른 외국채 이름들이랍니다. 홍콩에서 해외 기업이 위안화로 발행하는 채권은 딤섬 본드. 영국은 불독 본드. 미국은 양키 본드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 기업이 원화로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은 아리랑 쓰리쓰리랑 바로 아리랑 본드죠. 쌤, 일단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지식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의 개념의 채권도 일단 알아야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네, 박지성 선수 좋은 자세예요. 역시 세계적인 스타는 달라요. 자, 그럼 박지성 선수의 말대로 반대의 경우를 가지는 채권도 한번 알아볼까요? 일본에서 엔화가 아닌 달러나 파운드 같은 다른 나라의 통화로 발행한 채권을 쇼군 본드. 우리나라에서 해외 기업들이 원화가 아닌 다른 나라의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김치 본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무라이 본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일본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는 점을 고려해 사무라이 본드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지진이 발생해 이 상황을 180도 뒤집어 놓았죠. 야야야, 아이 나쁜 놈의 대지진 말이야. 야, 이 지진이 자식 때문에 모든 게 발칵 뒤집혀버렸어. 아이 자식이.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엔고 현상이 잠시 나타났으나 지금은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불안한 요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추후적으로 관찰을 하며 발행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엔자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로드 수요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통화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가능성도 높은 외국채. 이번 대지진으로 사무라이 본드가 설 곳을 잃고 있어 세계 각국의 기업과 은행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 모든 상황이 잘 수습돼서 사무라이 본드 발행에 문제가 없길,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경제활동을 하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소식을 전해드린 KDI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나라 경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저희 방송 재미있게 보셨나요? 지금 나가고 있는 퀴즈를 또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소식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